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게요. 네. 누구부터 보실 거예요? 동생부터. 네. 근데 혹시 구독 안 눌렀어요? 눌렀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요. 안 저 잘 모릅니다. 잠깐만,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무릎 아파요, 편하게. 본인 이동수 있는데? 이동수요? 어디? 응? 어디? 이동수 있어요. 직장? 아니면 집 이동수 있어. 결혼하셨어? 네. 무슨 뜻이요? 쥐띠요. 쥐띠? 네. 서른 쥐띠? 네. 서른 쥐띠면 그리고 46? 아니 아니요. 36. 아, 36 참. 네. 생일은요? 9월 11일이요. 9월? 오늘이요? 9월 11일. 11일? 네. 성은? 거의 시시고. 네. 누가 또 뭐, 시집 가셨다네. 네. 신랑은? 신랑은, 음력으로 해야 돼요. 78년 12월 12일. 78년? 네. 말뜻이네? 네. 42살? 네. 7월? 아, 음력 12월 12일. 12월 12일. 약 얘기는 없으시고? 있어요. 어려요? 네, 지금 이제 8개월 돼가요. 얘기는 안 봐도 되겠다. 얘기는 원래 안 보는 거예요? 네. 너무 먼저 8개월 됐는데 뭘. 많이 힘들으셨네? 네. 응? 아주 3, 4년을 아주 죽으라고 힘들었네? 네. 응? 어이구. 이동수가 있다는 게, 본인은 집 이동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주. 대주가 쥐띠고 본인은 말띠야. 근데 그렇게 뭐, 궁합을 안 맞는 거는 아니야,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맞아요. 맞는데 본인이 어쩔 때 좀 민감하지. 성격이 날카롭지. 네. 날카로워서 대주하고 살이 이렇게 날카로워. 한 번씩 부딪히는 게 날카롭다고. 네. 그래서 예, 본인이 때로는 좀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네. 좀 잘 참고 그런다. 응, 꾹꾹꾹 참으려니까 내 성격이 내 성격이니까. 그래서 그래. 그리고 부딪히는 이유가 서로 간에 이게 성격이, 봐봐, 한 사람은 막 저가고, 대주가 저가고, 본인은 막, 좀, 고지식해요. 네. 본인이. 근데 대주는, 대주는 또 야가 또, 대주도 고지식하면서 또 때로는 또 야가. 자기만 회피하려고 그래.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성격이. 둘이 두 분이 성격이 부딪히기가 힘든 거야. 저 오늘 많이 보셨어? 저는 그냥 사주 카페 같은데. 네. 사주 카페? 사주 카페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오늘 철학이에요. 네. 어, 철학이 때문에 우리하고 틀릴 거리 우리 영적으로 네. 본 거고. 그래서 저가 이제 저가 뭐 쉽게 얘기면 좀 뭐랄까 책에서 나온 거는 이제 그냥 책에서 말 그대로 책에서 풀어주시는 거고. 네. 우리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언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거고 언니도 저한테 끼가 좀 있어 때로는. 근데 불리지는 못해. 근데 그냥 조금만 끼만 있다는 뜻이야. 어쨌든 언니는 팔자가 인간고력을 많이 가꾸셔야 돼. 이 다음에 지금도 뭐 안 걷는 거는 아니야. 걷고 근데 가다가다 본인이 힘드니까 짜증날 때가 많아. 결국 신랑하고 살면서도 아, 내가 이거 왜 저기 했나 싶어. 응? 그냥 얼떨결에 결혼했어? 응, 얼떨결에 결혼했다 그러네. 오빠가 많이 좋아해줘. 응,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냥 그래 가자 하면서 얼떨결에 결혼했다 그러네. 좀 급하게 결혼했어. 응, 얼떨결에 그냥 뭐 급하게 진짜 아닌 말로 얼떨결에 그냥
뚝딱 해치웠네? 네. 뚝딱 애기 생기고. 근데 올해만, 여태까지 금전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근데 올해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 올해요? 네. 올해만 지나고 나면 괜찮다고 그래. 지금 말띠나 쥐띠나 지금 올해가 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올해만 지나면 괜찮아. 그리고 네. 부부 사이도 올해만 좀 본인이 부대끼고 애기 때문에 부대끼고 금전 때문에 부대끼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올해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쥐띠도 그렇고 말띠도 그렇고 내년에는 좋아. 내년에는 괜찮아. 그래도. 내년부터는 올 가을 내년부터는 봄부터는 금전이 조금씩 풀려요. 조금씩 풀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문서가 들어와. 본인이. 네. 내년에 문서가 들어오니까 잡으셔. 좋은 문서니까. 문서가 들어오고 좋은 문서. 앞으로요? 문서가 들어와. 네. 잡으면 좋은 거지.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돈복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아니, 벌면 쓰고 벌면 또 아직까지는 네. 본인이 그걸 모르지. 조금 40살 돼야 본인이 알지. 그래도 아빠가 돈을 벌지만 본인이 집에 있으니까 아빠가 돈을 벌어다 갖다 주는 거야. 본인이 돈복이 없잖아요. 네. 지금 돈 들어온 것도 안 들어와. 다 나가. 왜? 지금 왜 힘드냐? 3-4년부터 3-8년 때 이렇게 금전이 막 많이 나갔어. 네. 그래서 지금 타격이 와서 그래. 그래서 올해가 고비야. 근데 내년에는 좋아.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좀 있다 생각 들어요. 그러면 좀 내년부터 좀 괜찮지. 그리고 이 대주는 욱하는 승질이 있어. 때로는 막 욱하는 성질 있고 막 그러거든. 그래도 그렇게 뭐 막 저가지는 않아.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자상한 편이야. 근데 금전 때문에 그랬죠, 네가. 네. 내년 봄부터 풀려요. 금전 때문에 많이 적을 하는데 내년부터 풀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애기가 무슨 띠였어? 지금 애기가 개띠로 태어났어. 개띠로? 네. 아이고, 이 다음에 크면, 저기, 애기가 엄마를 닳다 복구게 생겼네. 이때니까. 쥐띠 아니야? 네, 지금도 닳았어. 지금도 닳다 복구는데 크면 더 해야지. 또 말띠, 아빠하고는 잘 어울리지? 애기가. 아빠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애기가 아빠 좋아하는데? 엄마는 닳다 복구고. 아빠하고는 궁합이 맞지. 엄마하고는 궁합이 안 좋아. 지금 애기가 엄마를 데려다 볶으면 돼. 이 다음 크면 더 한다. 잘만 커지면 건강하게. 애기 괜찮아요. 애기는 개 뜨면 내가 봤을 때 이 애기 잘 가르쳐 놓으면 이 다음에 한 자리 해 먹어. 한 자리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냥 지금 현재 본인들이 금전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거지. 요 고비만 잘 넘었으면 괜찮아. 근데 한 마흔다섯이냐 여섯이냐 그래. 마흔다섯 여섯 돼서 대주가 그때하고 좀 갈등이 있어요. 그때 대주가 신랑. 응. 우리는 이제 신랑 보고 이제 대주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신랑하고 마흔여섯 그때 고비 있어요. 그때 이제 산에 안 산에 소리 나와. 그 고비 잘 넘기셔. 그때는 무지하게 조금 힘들 거야. 지금부터 조금 힘드실 거야. 근데 그때 참고 잘 넘기시면 괜찮아. 그렇다고 이혼하는 부분은 아니야. 이혼하지는 않아. 이 대주는 신랑은 자기 살면서 이혼이라는 게 없다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 먹고서 살아.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차피 둘이 뭐 좋아서 연애해서 살았잖아. 네. 네. 그거야 뭐
둘이 좋으면 뭐 금전이야 뭐 좀 요 고비만 잘 넘었으면 괜찮으니까. 그러면 둘이 잘 모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노후에 좋아요. 둘이요? 같이? 노후에 그래도 언니가 돈복이 있어서 이 슬량도 그래도 돈복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언니가 더 많아. 나중에 노후에는요? 그래도 노후에 그래도 그럼 제가 뭐, 뭘 해야지 돈이 좀 모아서요? 본인은 쥐띠잖아요. 네. 쥐띠기 때문에 뭐 먹는 장사. 먹는 장사를 하든지 그러면 되지. 쥐띠잖아. 네. 곡식 갖고 먹는 장사. 곡식 갖고 먹는 장사라면 빵 장사, 빵 장사도 있고요. 얘는 뭐 곡식이 다르면 또 밀가루 다르면 뭐 식당 같은 것도. 근데 본인 힘들어서 식당 못해? 제가 저 빵. 운영만 하는 거죠? 그쵸. 운영만 해도 되죠. 어차피 본인은 사람을 두고 불의의 팔자야. 힘들게 막 일을 못해. 부리셔야 돼. 그러면 아마 괜찮아. 아유, 그것도 돈복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너의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지금이 너무 힘들어. 지금이 힘든 거야. 근데 올만 잘 넘기세요. 올만 잘 넘기면 가을, 9월이냐 10월이냐 그래. 9월, 10월, 11월 달부터 괜찮아. 금전이 좀 조금 여유가 돌아갑니다. 그때는부터 슬슬 여유가 돌면 그때 알뜰하게 잘 모으셔. 그러면 괜찮아. 아직 뭐 신혼인데 뭐. 그죠? 네. 근데 너무 답답한 것도 없어.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정한 건 없어. 특별하게. 단 지금 금전 때문에 그래. 금전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본인이 한 40대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떨어져. 내 손에서 돈이 안 떨어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도 본인 팔자 좋은 거야. 팔자 좋아. 내 노후에 한 40대 되면 놀래 한번 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지금만 힘든 거야. 지금만 힘든 거니까 조금 뭐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요.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야. 내년부터. 내년부터요? 지금이야 뭘. 어쩔 수 없어. 지금은. 타격이 왔으니까. 3년 전부터 힘든 게 밀려 왔어. 지금.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까지 힘들고 내년부터는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억지로 하지도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셔. 제가 이제 꽃 있잖아요. 네. 그 공부를 석사까지 마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애 낳고 그걸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앞으로 그거 안 하고 딴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건 그냥 접어둬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냥 접어놔요? 네. 언니는 쥐띠기 때문에 곡식을 다루셔야 돼. 언니도 손에서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곡식을 다뤄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돈이 돼. 이때까지 했던 거는 다 소용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곡식을 다루든지 아니면 화려한 거 무슨 이렇게 초 같은 거 만져도 되고 뭐 꽃도 화려한 거잖아. 네. 언니는. 근데 꽃에는 언니가 지금 뭐랄까 힘들어. 돈이 안 되니까. 네. 그죠? 돈이 안 돼. 언니가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좀 포기하시는 거야. 그때는 그냥 명예 때문에 그냥 강의까지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애 키우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내년 돼야지 언니가 여유가 생겨. 마음의 여유를 생겨서 아 내가 이거 뭐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딱 잡게 돼. 근데 내년에 기회가 좋아. 누가 찬스를 누가 기인이 나타나서 이거 좀 해볼래? 같이 해볼래? 이래. 그럼 그때 그 찬스를 잘 잡으셔. 그게 그 문서가 될 수 있어요? 예, 문서가 될 수 있어요. 이동수는 이사 말씀? 예. 내년에? 좀 넓은 데 갈 것 같은데? 지금 사시는 포수. 지금은 그냥 빌라 한 27, 30. 아파트로 갈 것 같은데? 한 이동수 있어요. 가을 아니면 내년에? 이동수 있어요. 좀 더 슬슬. 이동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동수 있을 때. 아무래도 지금 사는 데보다 여건이 좋지. 여건이 좋으니까 훨씬 낫죠.
저 그러면 오빠랑 그냥 같이 그냥 화합해서 살면은 잘 노후에도 편하게 삼. 아유 괜찮아요. 서로 궁합 괜찮아. 예. 뭐 지금 사는 거 그렇게 크다지 문제 없어. 그러니까 서로 큰 소리는 안 나는데. 예. 금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금전하고 그냥 너무 갑박하게 사니까 지금 본인이 답답해서 그런 거야. 뭐 둘 문제 막 까탈하고 뭐 저가 신의 환란도 그거 없어. 지금 단 금전 때문에 그런 거야. 저희는 그러면 애는 또 안 낳아도 그냥 얘만 키워도 괜찮을까요? 신랑이 그만 낳자 그래요? 신랑은 욕심 아니, 있는데.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또 돈 생각하고 나이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좀 더 키워보셔. 신랑이 하나를 욕심 더 낳자는 소리 나와. 지금 8개월? 네. 아기가 8개월? 네. 개띠. 아들? 딸? 딸. 네. 아들 욕심 있을 텐데. 신랑. 김씨 집안에 아들 욕심 있어요. 근데 한 3살? 4살? 좀 어느 정도 좀 키워놓고 나. 그래도 괜찮아. 마음의 여유를 좀 두고 저걸 하셔. 그러면 아무래도 같아요, 언니가 지금 상태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네. 네. 윤공님. 나 불렀죠? 네. 아, 맞네. 네. 네, 나가시면 돼요.